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밌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디베이트. 오늘 좀 할 게 많아요, 양이. 자, 디베이트 제목이 뭘까요? The Schutz Museum offer free admission. 자, 뮤지엄 박물관들이 offer, 제공하다가 되는 거죠. 자, free admission이니까 무료 입장을 제공해야만 하나요? 자, what's this about?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이제 의제가 나옵니다. 논제가 나와요. So according to the article newspaper, around half of all museums in the United States do not charge entry fees. 자, article newspaper라고 하는 그 newspaper에 따르면, 신문에 따르면, 그 around, 그러니까 숫자 앞에 쓰이면은 약 대략이 되는 거죠. About. 바꿔 쓰셔도 돼요. 자, 미국에 있는 모든 박물관의 약, half, 2분의 1이 do not charge. charge 하면 돈 등을 부과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세금이나 돈 등을 부과시키다. So entry fee, entry 하면은 입장이 되는 거고 fee 하면은 요금, 입장료가 되는 거죠. So entry 동사가 뭘까요? 엔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So 미국에 있는 모든 박물관의 거의 반이 입장료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뭘까요? 공짜란 얘기죠. So they are mostly small museums in less populated cities, but should larger and more well-known museums be free to visit as well? 자, 그것들은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저 위에서 말한 입장료를 거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박물관들이 되는 거죠. Mostly, 응? Mostly, 저 most가 형용사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mostly LI 붙어서 아 얘는 뭐죠? 응? 가장 대부분 그래서 LY가 붙은 부사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most는 이제 가장이라고 하는 형용사 최상급으로도 쓰이고요. 그다음 대부분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이고 그다음 mostly 하면은 대부분의가 아니고 거의가 되는 거죠.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뀔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그때그때 외워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들은 근데 대부분 좀 작은 박물관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In less populated cities. 그래서 less가 붙으면은 열등비교, 덜 모모한. 그래서 열등비교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용 자체가 뭐 가난한 이런 뭐 공부를 못한 이런 열등이 아니라 덜 부자인, 얘 열등이에요. 응? 덜 인기 있는, 얘 열등이에요. 그래서 덜 인기 있는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작은, 규모가 작은 박물관들입니다. 자, 하지만 더 크고 더 많이 well-known, 잘 알려진 famous나 popular 쓰면 되는 거죠. 자, 더 크고 더 많이 알려진 박물관들이 should be free to visit as well 또한 역시 그 방문하는 것에 대한 그 입장료를 be free, 공짜로 해야만 하나요? So this house believes that museums should offer free admission. This house, 이 집이 아니에요. 의장이에요. So 의장은 믿습니다. 뭐라고 믿냐면은 박물관들이 어떻게 제공을 해야만 한다고. 자, free admission이니까 무료 입장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이제 의장이 논제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나는 이거 그 맞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의장이 던진 논제와 그 의견에 대해서 찬반, 이제 토론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pro, I agree. pro라고 하는 게 부사예요. 뭐뭐에 찬성하여. 그래서 나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The many people are deterred by the high cost of going to a museum. 자, 많은 사람들은 deterre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deter라고 하는 게 낙담시키다,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말, discourage. 용기를 꺾어버리는 거,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낙담돼요. 좌절해요. 자, 뭐에 의해서 그 박물관에 가는 것에 대한 높은 비용에 의해서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So adults pay $25 at Boston's Museum of Fine Arts and New York's Museum of Modern Art while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harges $23. 자, 성인들,
pay, 지불을 해요. 25달러. 어디? 그러니까 보스턴 그 미술관 가는 때는 25달러 지불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뉴욕에 그 현대 미술 박물관 갈 때도 25달러 지불한대요. 입장료가 25달러라는 얘기죠. 자, while 반면에 자, 여기서 뭐뭐 하는 동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해석이. 자, 그래서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쓰이고 반면에 역점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쓰이는 거죠. 자, 그리고 시카고에 그 Art Institute는 어떻게 23달러를 또 charges. 자, 23달러를 부과를 시켰대요. 그는 입장료가 23달러가 된다는 얘기죠. 23달러, 25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100원 정도 되니까 2만 한 7, 8천원 정도 되는 거죠. 좀 결코 싸진 않아요. So according to the Bruce Altshuler, the director of New York University's program in museum studies, the certain museums purposely charge high prices. 자, 브루스 알트슐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 브루스 알트슐러의 according to 따르면 according to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 according as가 나왔을 때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 뒤에서 설명을 해 주네요. 얘는 그쵸 앞에 있는 나온 명사를 설명해 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동격구예요. 자, 그래서 뉴욕 대학교의 그 뮤지엄 스터디, 박물관 사 프로그램의 그 디렉터, 지도자, 그죠? 감독관인 브루스 알트슐러에 따르면 the certain museums, 어떤 박물관들은 purposely, 자, 고의적으로란 뜻이죠. purpose가 목적, 의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charge, 부과를 시킨대요. So because they already at capacity and do not need more visitors. 자, capacity라고 하는 게 용량. 그러니까 뭐 이 그릇은 1리터 용량이에요. 뭐 전기 용량, 응? 뭐 500와트 용량이에요. 이런 용량, 그다음 능력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용량인 capacity예요. 자, 그래서 걔네들은 여기서 나온 그 높은 가격을 부과시키는 박물관들은 자, 이미 be at capacity. 꽉 찼대요. 용량이 꽉 찼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죠?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꽉 찼다는 얘기죠. 그만큼 방문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이상 방문객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However, this practice drives away people who cannot afford to pay such high prices. 자, 그러나 이 practice 연습 아니에요. 자, custom, 뭐죠? 저 관행이란 뜻이에요. 이런 관행은, 자, 이런 관행이 뭘까요? 자, 유명한 박물관이 가격을 뭐 올리는 거죠. 자, 이러한 관행은 drives away, away라고 하는 게 멀리 떨어뜨리는 의미의 부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멀리 쫓아내요. 자, 어떤 사람들? Who cannot afford to? 자, cannot afford to? 하면 afford to 여유 있는 이거든요. Can afford to 뭐뭐 할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So visiting a museum is unimaginable for many low-income families. So 그 박물관에 가는 것은 하고 visiting 아, 동명사 주어가 나왔네요. 우리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to visit, to 부정사를 바꿔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is unimaginable, 뭐하다? 그쵸, 상상할 수 없는 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ability가 붙으면 얘는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imagine 에 대한 파생되는 형용사가 세 개가 있거든요. So, imaginable 하면은 ability 붙으면 능력이라고 그랬죠. 상상할 수 있는. 근데 imaginary 하고 아, ry가 붙으면 이미지의, 형상의 라는 뜻이 그, 되는 거고요. So, imaginative 하면 얘가 creative랑 바꿔 쓸 수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이란 뜻이에요. 세 개를 꼭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Namjet Baker, the director of the Jerusalem Art Museum in Omaha, says that his goal is to never deny the opportunity to view original works of art in our collection to anyone because of an inability to pay. 잭 베커 누굴까요? 하고 친절하게 콤마콤마 찍어서 설명이 나왔죠. 자, 여기서 조슬린 뮤지엄 오마하에 있는 그 예술 박물관 조슬린 예술 박물관의 디렉터 관장이 되는 거죠. 그 관장인 잭 베커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목표가 is to never 절대 deny, deny라는 게 거부하다, 거절하다잖아요. 절대 이게 거부하는 게 아니래요. 거절하는 게 아니래요. 자, 뭘 거절하는 게 아니냐면은 기회를. 자, 어떤 기회냐? 투부정사가 설명해줘요. 자, to view original works of art. 자, view라고 하는 게, 그쵸? 뷰가 좋아요. It has a fine view. 자, 그건 전망이 좋아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전망, 관점, 이런 뷰 쓰지만 또 동사로 쓰면 보다예요. 그래서 명사랑 동사랑 같은 뜻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모르겠어? 좀 두들겨 맞춰주셔도 돼요. 자, 오리지널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들. 자, 우리 컬렉션 하면 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아둔 그런 예술 작품들 중에, 예술 선집들 중에서 그런 오리지널 원작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자, 누구에게? To anyone. 누구에게든지. 이 얘기는 누구에게든지 그 정말 예술품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자, because of, 뭐뭐 때문에가 나와요. 자, because of은 전치사고요. 뒤에 뭐가 와야 될까요? 명사가 와야죠. 자, inability. ability 하면 능력. in이 붙었죠. 반대말. 무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지불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지불할 능력이 없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그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술 작품 모아둔 것들 중에서도 그렇게 오리지널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게 그의 목표라는 얘기예요. So this is the right attitude to have that since museums display our artistic, the social, scientific, and political heritage. 자, 이것은 올바른 attitude, 태도예요. 올바른 입장이에요. 태도 입장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attitude랑 헷갈리시면 말씀드린 게 altitude가 있거든요. A-R, T-U-D-E. altitude는 고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입장입니다. 뭐 해야? To have, 가져야만 하는 올바른 태도 입장이래요. So, since museums. 자, since가 나왔는데, 완료시제 안 보이죠? 그럼 since는 이유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as나 because처럼. 자, 왜냐하면 박물관들이 우리 예술적, 사회적, 과학적,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유수, heritage, 그 유산들을 display,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박물관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 입장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찬성하는 쪽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반대되는 쪽은 어떤 의미에서 반대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con 하면은 반대란 뜻이에요. I disagree. The four main tenants, purposes. The museums shouldn't offer free admission. Now, four main tenants. Maintenance의 동사가 뭘까요? Maintain 되는 거죠. Maintain 하면은 지키다, 유지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maintenance purpose 목적이죠. 그럼 유지 보수의 목적에서 봤을 때, 자, 박물관들은 shouldn't offer 제공하면 안 돼요. Free admission 그 공짜 입장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 유지 보수 그 면에서 봤을 때예요. So according to the Association of Art Museum Directors, the museums only earn an average of 5% of their revenue from admissions. 자, 박물관들, according to the Association of Art Museum이니까는 Association부터 뭐뭐 협회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 협회, 응? 그 박물관 협회에 따르면 그 박물관 협회 관장, 그죠? 관장 협회에 따르면 자, 박물관들은 오늘 안 벌어요. 자, 평균적으로
5% 정도만 번대요. 뭐에? 그들의 수입, 그죠? Their revenue. Revenue 하면은 이제 세금 관세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 from admission이니까 입장에서부터, 그 입장료로 받는 그들의 입장료에서부터 그들의 그 수입 중 5%만, 평균적으로 5%만 번대요. 그 수입을 100%로 잡을 때 입장료로 얻는 소득은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So they rely on donations as well. So it really wouldn't be wise decision to make museums free to visit. So rely on 하면은 의존하다가 되는 거죠. So rely on, dependent, count on 바꿔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들은 donations 기부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be a wise decision. 좋은 판단이 아니에요. 현명한 판단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게요? To make 하고, 진짜 그것이 뭔지가 뒤에 나왔어요. 어? 왜 이슈를 앞에다 굳이 써주고? To make museums free to visit. 응? 이 주어를 뒤에다 써줬을까?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얘를 가주어라고 하거든요. 얘 가주어를 써주고, 진짜 주어를 뒤로 빼주시면 돼요. 투부정사구나, 명사절이나 긴 주어가 앞에 올 경우 가짜 주어 있어 써주고 진짜 주어는 뒤로 빼라. 그럼 문장이 깔끔해지죠. 자, 그래서 그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 아니에요. 뭐가? 현명한 결정 아니 뭐가? 자, 박물관이 그 to visit 방문하는데 free 공짜로 되는 것은 공짜로 만드는 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So free admission would result in less security, then which means less protection. 자, 그래서 공짜 입장은 우드를 지금 계속 쓰죠. 우드도 마찬가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result in이 나왔어요. result in 다음에는 less security 결과가 나와요. 원인은 뭘까요? 앞에 free admission이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료 입장이 보안이 덜된 결과를 일으켜서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 나왔어요.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중에서 콤마 위치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것은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앞에 나온 내용. 그 무료 입장이 보안을 약하게 할수 있다는 앞에 나온 내용은 의미를 해요. 뭘 의미하냐면은 less protection. 보호가 적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죠. So works of art would be stolen and artifacts that would be damaged. 예술 작품들이 would be stolen. 여기 또 would를 썼어요. 안 해봤잖아요. 가정이에요. 훔쳐질 수도 있고요. 도둑맞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술 작품들이 또 would가 나와요. 직접 본건 아니잖아요. would be damaged.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museums would also be in constant the danger of shutting down. The entry prices are also relatively quite low. 박물관들은 저 우드가 또 나오죠. 그죠? 저 가정이에요. also be in constant. constant 하면은 지속적인, 계속적인이라는 뜻이세요. continuous. 비슷한 말로 바꿔 쓰셔도 되고요. 자, 지속적인 셧다운 하면은 닫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 이게 경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 폐쇄, 닫는, 문을 닫아버리는 지속적인 위험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지 않게 되면은 문을 닫아야죠. 자, 그래서 입장료가 또한 relatively, 상대적으로 quite low. 너무 낮대요. 어떻게 상대적이냐 하고 여기서는, 그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이동산 비용하고 비교를 했어요. So visiting an amusement park is pretty expensive, but families splurge hundreds of dollars on Lotte World and Disneyland. 자, 그래서 amusement park 놀이동산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pretty가 나왔죠. 예쁜? 아니에요. 다른 형용사나 부사 앞에 쓰면 pretty는 꽤 상당한이라고 하는 quite 같은 말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놀이공원 방문하는 것은 비용이 꽤 비쌉니다. 자, 하지만 families 거기 놀러 간 가족들은 splurge. splurge 하면은 돈을 막 물쓰듯 펑펑 쓰는 거예요.
돈을 막 쓴대요. 수백만 달러에, 수백 달러에 돈을 펑펑 씁니다. On Lotte World. 어디? 롯데월드나 디즈니랜드 같은 데 가서 돈을 펑펑 쓴대요. 그 수백 달러니까는 몇십만 원 되는 거죠. So if you add up parking, accommodation, and other costs, a day at Universal Studios Hollywood costs more than $260 per person. 자, 만약에 여러분이 add up 하면은 더 하다가 되는 거죠. 추가 더 하는 거예요. So parking, 주차비, accommodation 하면 숙박이에요. 뭐 호텔이 됐던, 펜션이 됐던, 그래서 주차비, 숙박비, 그 다음에 다른 비용들을 더하면, 다 합치면, So day at Universal Studio Hollywood cost가 동사거든요. 주어가 뭘까요? 앞에 있는 게 주어. A day at Universal Studios Hollywood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니버스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스 스튜디오에서의 데이니까 원, 하루가 코스트, 비용이 지불된대요. 그 비용이 든대요. 얼마 비용이 드냐면, 자, 260달러 more than 이상의 비용이 든대요. 근데 per person, 자, per가 나왔어요. per는 뭐뭐마다, 그러니까 1인당 260달러 이상의 돈이 든대요. 하루에요. So if you are willing to spend that this much at an amusement park, that you can afford to visit a museum. 자,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박물관 비용하고 입장 비용하고 놀이공원 가는 입장 비용을 드는 경비를 비교를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네가 be willing to 하면은 기꺼이 뭐뭐 하다죠. 그래서 this much 이만큼의 돈을 기꺼이 쓸 거라면 어디서? 그렇죠? 놀이공원에서 이만큼의 돈을 펑펑 기꺼이 쓸수 있다면 자, 여러분은 can afford to 하면은 할 여유가 있다예요. 그 박물관을 방문할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네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그래서 앞에 지금 박물관 전체 박물관을 갖다가 다 무료로 만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 논제에 대해서 이제 프로 찬성하는 입장. 가난한 사람들 정말 보고 싶은데 예술 작품을 보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술적인, 과학적인, 문화적인 유산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러므로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한게 이제 찬성이었고요. 그다음 반대는 뭐 롯데월드 가나 뭐 놀이동 공원 가나 사람들 돈쓸 여유 있다. 그 정도 돈도 쓰고 또 그다음 예술 작품들 보호 차원에선 그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반대 의견, 그죠? 반대 의견을 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리비털 반박이 나오겠죠.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박. 자, 그 어떤 반박이 나올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more desired, 조금 더 아쉬웠던 점. 저 지금 앞에 두 사람이 주장을 하면 조금 더 아쉬웠던 점은 There are specific proofs, such as number, the graph, related news or paper. 자, 그 뉴스나 무슨 이런 연구, 그죠? 관련된 뉴스나 뭐 논문 같은 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숫자나 근데 볼수 있는 그래프나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디베이트를 할 때, 그죠? 토론을 하고 의견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이 반박을 해도 정확하게 근거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y don't make a conclusion. 결론을 내긴 냈는데, 그죠? 결론을 내긴 냈는데, 이걸 명확하게 딱 결론을 다시 한번 내지를 않았어요. 그 they don't use related cases. 자, case, 그 관련된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뭐 사례라고도 할수 있는 게뭐그 사람 그 관장들의 말을 인용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놀이공원은 얼마고 뭐그 유니버스 스튜디오 경비는 얼마고 이런 걸 제시는 했지만 사례요. 사례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프로 입장에서는 정말로 못간 사례. 가난하지만 못간 사례. 그 플란더 책의 네로 그죠? 아니면은 반대 의견에서는 어떤 사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거 뭐 스미소니안 자연사 박물관이고요. 런던 자연사 박물관 사진인데, 멋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교육적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리뷰터 반박이 나올지, 그래서
그 의장은 또 누가 더 누구의 의견이 더 그렇지 그 근거가 있는지 결론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하는 방법 잘 염두해 주시고 우린 다음 주에 만날게요.